안녕하세요. 중고함차 매매 전문 알찬 트럭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5톤 중축화고 트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차량 연식은 2017년식에 지금 주행거리 96,000km. 지금 현재까지 100,000km도 주행하지 않은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뭐 엔진 미션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뭐 차량 상태도 양호한데 일단은 이 차량이 매입 당시 그 법인회사에서 운행하던 차량으로 원래는 중축 탑차였어요. 근데 중축의 적재함 길이 짧은 탑차가 이제 쓰임새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입해서 탑을 내리고 이렇게 중축 카고 트럭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 변경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축간 거 뭐 프레임 자르지 않고 원래부터 이렇게 중축으로 나온 트럭이라서 뭐 정품 중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프레임 자르지 않은 정품 중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탑에서 이제 카고로 구변하면서 그 카고 적재함, 쇠 적재함으로 이제 장착을 했고요. 뭐 바닥 철판, 뒷단 부분, 가입대 보관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일단 오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차량은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17년 4월에 등록된 메가트럭 5톤 중축 카고 트럭입니다. 유로6 280마력 엔진에 적재함 길이 5m 30에 중축 카고 트럭이고요.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대로 원래는 탑차였는데 이번에 그 카고 적재함, 신품 적재함을 장착해서 이렇게 카고로 중축 카고로 구변을 진행해 놓은 차량입니다. 차량 확인해 보시면 적재함 이렇게 바닥 철판 깔끔하게 다 깔려 있고요. 보시다시피 적재함도 신품이에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적재함만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축 차량이라 이제 굴착기 같은 장비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뒷땅 부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입대 보강이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비 싣고 내리는데 이제 문의 없이 상하차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차량 하부 프레임 쪽 살펴보시더라도 따로 도색 진행하지 않은 원 상태의 차량인데요. 하부 쪽 살펴보시더라도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살펴보더라도 차량 상태 아주 괜찮은 차량이에요. 반대쪽 하부 쪽도 뭐 크게 부식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되어 왔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뭐 카고 트럭이라 별다리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 타이어, 뒷타이어 현재 대략 한 60-70%대 반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앞타이어도 한 70%대 단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데 뭐 도색하지 않은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실내 부분은 아직 이제 세차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지금 바로 입고된 차량이라서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연식 쪽도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나 어느 정도 쾌적한 차량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은 이제 수동 6단 미션 트럭이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이상 없이 아주 잘 걸리고요. 뭐 지금 시동 걸린 상태인데 엔진 뭐 떨림 거의 없고요. 엔진 떨림 하나 없고 뭐 미션 이상 없이 잘 들어가고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지금까지 96,558km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아직 100,000km 운행하지 않은 차량인데요. 이제 뭐 연식 괜찮고 17년식으로 연식 괜찮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 뭐 이제 뭐 차량 상태 걱정 뭐
걱정 없이 차량 보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실내 뭐 옵션 장치들 뭐 에어컨, 히터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 테스트 완료했고요. 뭐 별달이 이제 추가적으로 뭐 설명 드릴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단 차량 상태는 괜찮다. 아주 괜찮은 차량이다. 중축 카고 트럭으로 연식 좋고 유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알아보시는 분들께 뭐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2017년식 그 메가트럭 5톤 중축 카고 트럭 정품 중축 차량으로 상태 좋은 차량, 뭐 주행거리 짧고 연식 좋은 차량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 소개 차량 한번 구경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